2009년 5살의 탁구 신동으로 스탄킹에 출연했던 어린 소년은 10살 때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올림픽 금메달이 꿈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소년은 탁구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 로피. 신유빈은 2004년 7월 5일 수원에서 태어났으며 화성초등학교를 거쳐 청령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건너뛰고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하여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현재 17살로 키는 168cm이며 현재도 성장 중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은 85위지만 이번 올림픽 이후 얼마까지 올라갈지 기대됩니다. 2. 천재. 신유빈은 초등학교 시절 국가대표 상비군에 말탁된 탁구 신동입니다. 만 14살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으며 현정화의 기록을 깨며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아버지는 실업팀 탁구 선수 출신이며 현재 탁구장을 운영 중입니다. 어머니 또한 어린 시절부터 탁구를 쳤으며 신유빈을 임신했을 때도 탁구장에서 탁구를 쳤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3. 예능. 2009년 5살에 탁구 신동으로 스타킹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5년 뒤 2014년에는 무한도전에 출연했습니다. 이때 당시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라고 했는데 불과 6년 만에 이 꿈을 이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4. 방탄소년단. 신유빈은 방탄소년단 B를 매우 좋아하는 소녀팬이며 핸드폰 배경화면도 방탄소년단일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사진은 사인 CD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방탄소년단 B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으며 올림픽이 끝난 뒤에 어떻게든 성덕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유빈은 인터뷰 당시 방탄소년단과 식사를 하면 어떤 메뉴를 고를까라는 질문에 뭘 먹어도 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수줍음이 많은 소녀 같습니다. 5. 성적. 신유빈은 2017년 탁구협회 신인상을 시작으로 2018년 전국종별 탁구선수권대회 단체 1위, 단식 1위, 복식 1위를 차지합니다. 2019년에는 폴란드 오픈 복식 2위를 차지했고 체코 오픈에서 혼합 복식 1위를 차지합니다. 2019년 오스트리아 복식에서는 3위를 차지했으며 이제 올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 같습니다. 현재 신유빈은 하루하루 기록을 갱신합니다. 남녀 통틀어 최연소 국가대표이며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최연소 올림픽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메달을 딴다면 또다시 최연소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